사자상을 원래는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중심으로 저를 찍어준답니다. 괜찮다. 네, 캠프6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에서 기증을 한 사자상인데 바기오 들어오는 초입에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죠. 지금은 바이러스 상황이라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은 사자? 원숭이 같죠? 네. 개 같습니다, 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한국의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이 뭔가 기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원숭인지 사자인지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여의 상징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연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차가 꽉 떼어져 있었거든요. 차들이 진짜 많았는데 저 물 흐르는 거 보세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우기라서 강물이 쫙 이렇게 막 저기 바위 다 덮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오긴 않아요. 우기인데도 이런 우기는 참 흔치 않은데요. 저희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웬 묘령의 아가씨가 대한항공 마스크를 목에 두르고 마스크가 아니고 대한항공 머플러. 조심해서 가시오. 아까 너무 거부하지 않았어? 그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려갈 때 아무 체크도 안 하고 근데 올라올 때 저 서류 확실하게 확인할 것 같아. 그렇겠지. 이제 올라오면은 마저 유입되는 거니까. 근데 여보 그 밑에다가 드라이브는 14일에 경비하라고 돼 있잖아. 저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지만 그 14 days quarantine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캠프 6? 오랜만이다. 마닐라에서 안겨냈을 많이 갔는데도 공감색이 없어. 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마닐라에서 안겨냈을 많이 갔어. 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 오늘? 와, 콰이강의 달입니다. 이야, 무슨 그 전쟁터에 그거는 아우 냄새. 아 진짜. 와, 나야. 확실히 이번 시작은 제대로 한답니다. 네, 이제 캠프 6의 마지막 마을입니다. 여기 내려가면 이제 캠프 5. 응? 어, 여보. 일로 못 가잖아. 절로만 가야 되나? 일로 못 가잖아. 한쪽만 열어놨네. 나는 웬 개가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거기 누워있나 했더니. 이 산사태 때문에 위에 돌이나 흙이 내려오니까 저 공사를 하는데 이번 시장이 역대 시장 중에 가장 확실하게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했어요. 되게 조금 뭐랄까 후술했어요. 조금만 비 오면은 태풍 치고 이러면 또 무너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하네. 그래서 이 시장이 인기가 많고 저도 진짜 이 시장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정말 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마갈롱 시장님 존경합니다. 네,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다. 세금을 허투루 안 쓰고 정말 필요한데 딱 공사하고 투명하게 하고 야 정말 멋진 분. 이 사람 대통령 나가야 되는데. 야, 저 정면에 그 돌바로 돌. 야, 저기 계곡. 계곡이 물이 흘러 내리는데 많이는 안 흘. 아니 지금 우기인데 왜 저렇게 물이 많이 없지? 그만큼 비가 많이 안 왔다는 거지. 맞아, 이번 우기 때는 진짜 비가 많이 왔다. 비 많이 안 왔다는 거지. 속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공사 잘 해놨다. 근데 잔잔한 돌들이 많아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빵꾸나는 거 조심해야 돼. 비가 안 왔을 타임. 참 옛날에는 여기가 우기철 태풍 오고 지금 8월이면은 이 막 산사태 때문에 난리였는데.
저렇게 몇 년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한국 같으면 한 10분의 1로 시간이 줄어들었겠지만 필리핀 스타일이니까 되게 오래 공사하긴 하는데 정말 바람직하다. 바람직해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사는 거주민이면 괜찮지. 아, 돌이 제법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도 비가 왔었잖아. 많이. 아, 시원하게 좋다. 근데 일도 내려오면은 조금 덥덥한 기운이 있을 건데 비라서 그런지 지금 날이 흐려서 그런지 시원합니다. 여기가 약 해발 1000m 정도 되거든요. 현재 캠프4로 진입을 했습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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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이, 앰뷸런스. 도대체 사이렌을 안 울리고 올라가는 거는 차가 안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를 태워가지고 가는 걸까요? 이게 캠프4죠. 캠프4. 저기가 옛날에 한국 식당 있었잖아. 네, 지금 보시는 건물에 한국 식당이 있었거든요. 대곡 식당이라고. 한국 사람들 많았을 때는 가끔 염소탕, 뭐 염소고기, 수육, 전골 이런 게 먹으러 왔던 것 같은데. 오리고기. 오리고기하고. 아, 맞아.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철수하고 없으니까 결국엔 장사가 안 되겠죠. 과거의 한인 역사 중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서 한 20, 30분 내려와도 한국 식당이 있다는 게, 야, 이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밑에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구름만 조금 끼고 비나 올 것 같아요. 일본 평온하니 바이러스 걱정도 없고. 그렇지. 저번에 이쪽은 더더욱 집들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골제 채취하는 곳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 캠프3? 네, 캠프3에 진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노가다 아재들. 지금 점심시간이나? 아니다. 11시 40분인데 벌써 밥 먹으러 가는 같은 느낌. 역시 노가다 식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네, 안 그러면 저 30분 앞당겨서 밥 먹고 30분 더 늦게 점심 끝내고 한글레스까지 한번 도전해봐. 가랍시다.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까. 정말 네, 우기 때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돌이 자주 떨어지고 흙이 자주 무너지는 그런 곳만 선별을 해서 공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길이 마닐라로 가는 되게 빠른 길인데 산사태로 문 닫는 거 없이 좀 늘 오픈을 했으면 좋겠네요. 18년 전 우리가 이 길을 새벽에 달려서 바기오로 왔잖아, 마닐라에서. 새벽이 아니고 저녁에. 거의 새벽이었지. 아니, 우리 도착했다가 저녁 먹을 때라니까. 거기서 정식 때 출발. 아니, 그거 말고 제일 처음에 사전답사 왔을 때. 아, 6월, 6월. 어, 제일 처음에. 아, 그 2003년 6월에 꽃축제 하는 시즌에 사전답사 왔을 때. 사전답사를 새벽에 얼마나 달리는지 19분들을. 아, 지금은 길이라도 좋지. 그때 뒷포장길이 다르거든. 계속 걸리면서 진짜 끌려가는 느낌? 진짜 그랬었는데. 아유, 벌써 18년. 에이, 18년 됐구나, 벌써. 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18이네. 에이, 18년이 됐구나, 벌써. 나한테 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깜짝. 뭔가 좀 감정이 흘렸다. 눈치는 빠릅니다.